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김신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학습 계획을 같이 한번 뜨겁게 세우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월과 4월에는 선생님의 손만 등장했는데 왜 5월에는 선생님 카메라 앞에 앉으셨습니까? 묻는다라면 지금 편입이 어느덧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 느껴.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카메라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덜 걱정되고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5월의 계획을 같이 한번 세울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딱 듣고 나서 카메라 딱 끄고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을 딱 끄고 여러분들 누구보다 뜨겁게 5월의 일정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월 계획에 앞서서 여러분들 4월 한 달 뭐 했습니까? 고민 한번 해봐봐. 내가 4월에 끝낸 거 뭐지? 단어장은 뭐 끝냈지? 혹은 독해? 논리는? 혹은 문법은? 내가 무엇을 끝냈지? 이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의 결과가 그냥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4월 한 달 그냥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답변이라면 곤란해. 왜 그러냐면 4월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5월에도 열심히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야. 예를 들어볼게. 맨날 200개씩 단어를 꼼꼼하게 꾸준히 외웠어. 한 달이 지난 그 어느 날 시험을 딱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잠깐, 하루하루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계획은 아니었던 거잖아.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 여러분들이 세 개를 끝냈으면 좋겠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단어장, 두 번째가 판머리 독해 기본편, 세 번째가 판머리 논리 기본편. 물론 기본편이 끝난 학생들은 심화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단어장, 독해 교재, 논리 교재, 이 세 권의 교재를 5월에 한 권, 한 권, 한 권 나는 마스터해야 된다고 봐. 단어장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복합아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합시다. 10일 동안 표제 다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어야 돼. 현장에서 외웠단 말이야. 10일 동안에 표제요? 다 외워야 돼. 하루에 4챕터씩. 그리고 남은 20일 동안에 뭐 할 거냐면 하루에 2챕터씩 동의어 확장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 표제 딱 보면 내가 외운 동의어가 두 개가 딱딱 생각나게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어 표제를 딱 보면 표제가 딱딱 동의어가 딱딱 나오게 돼야 된다고. 표제어 1000개와 동의어 2000개. 그러면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뭐 했어? 복합아이브 표제어 1000개를 나는 3000개로 늘려놨어. 이거 굉장히 무기 되는 거야. MVP로 가볼까? MVP 하루에 하루에 한 챕터에 이제 55개인데 현장 기준으로 하루에 한 챕터만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요. 하루에 두 챕터 혹은 네 챕터까지 공부한단 말이야. 되셨어? 근데 나는 이 영상에서 MVP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에 두 챕터씩 암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MVP 다 외운 거야? 하루에 두 챕터씩 꼼꼼히 외우시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플러스 이틀에 1회독 할 수 있겠어? MVP를 이틀에 1회독. 하루에 1일에서 30일, 31일에서 60일 이렇게 해서 이틀 기준으로 1회독 할 수 있겠어? 잡지처럼 빠르게 보는 거. 제한시간도 줄게. 30챕터 보는데 제한시간 40분. 조식에 딱 맞춰놓고 30챕터를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봐보시라고. 40분 동안.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학생들이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40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된대. 빨리 끝낼 생각만 들지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된대.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장의 학생들이 했던 말이라고. 자기가 MVP가 됐건 고가바이블이 됐건 쏴악 들어갔다가 나온 기분이래. 여러분 몰입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장이 뭐예요? 그거 무조건 끝내보자. 그리고 현장의 학생들 내 앞에서 실제로 마스터 점검을 받아 암호 페이지를 딱 폈을 땐 딱딱딱딱 맞출 수 있게끔 마스터 점검을 받는다고. 여러분 독학이 될 수도 있고 인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현장 수강생 학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 꼭 하세요. 그래서 5월 한 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장 꼭 마스터해서 털어낼 각오로 공부합시다. 선생님 털어내면요 6월 달에는 다른 단어장 그리고 여러분 털어낸 이 단어장을 1일 1회독 하면 얼마나 강해질까? 지금 MVP 1일 1회독 하는 학생들이 있어. 우리 현장 수강생 중에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이 단어장 꼭 끝내고 6월 달 계획 세울 때 오늘 끝내, 5월에 끝내 이 단어장을 1일 1회독 할 각오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획을 확장시켜 나가보자고.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이 단어장 꼭 끝냈으면 좋겠어. 두 번째,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감기한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건 난 무의미하다고 봐. 그리고 특히나 편입은 여러분 월별로 학원마다 모의고사가 있잖아. 되셨습니까? 그 모의고사 전후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학습이 탁탁탁탁 끝나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편머리 논리, 편머리 독해 굉장히 좋은 교재. 왜? 기출을 모았기 때문에 안 좋을 순 없죠,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교재죠. 근데 편머리 논리 이야기만 한다면 하루에 25개 내지 하루에 50문제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인정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논리에 만약에 미쳐있다고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논리에 미쳐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뭐 했어? 편머리 논리를 다 끝냈어, 여러분들. 몇 가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아니야.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해줄까? 편머리 논리만. 50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반타작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개씩 했는데 맨날 반타작해. 아우 열 받지. 근데 잘 생각해봤다. 50문제를 풀 거면 편머리는, 논리는 한 문제당 1분이야. 즉 50문제를 풀 거면 50분 동안에 이 50문제 스타벅스 세팅에 딱 해놓고 50분 동안 50문제, 30문제를 풀 거면 30분, 25문제를 풀 거면 25분. 스타벅스 딱 세팅해서 내가 몇 분 내에 주파되는지 시간이 입각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봐봐. 그리고 나서 채점하겠죠. 그리고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같은 것도 볼 거잖아. 절대로 문제에다 필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말 거라면 거기에다가 필기해 두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50문제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20개 틀렸어. 15개 틀렸어. 그럼 이 15개 다시 봐야 되잖아. 되셨습니까? 최소한 맞은 것들은 그래 좋아. 교재에다 필기할지언정 틀린 것들은 절대로 교재에다 필기하지 마시고 해설지에다가 필기하세요. 해석지에다가. 거기에 꼼꼼히 보시라고. 거기에 있는 단어 눈으로 미친 듯이 빠르게 외우세요. 되셨어? 세월에 내월에 느리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단어를 수첩에다 옮겨 적지 마시고 그냥 해설지 있는 그대로 거기다 막 미친 듯이 더럽게 공부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여러분 틀렸던 거 그동안 2주 50문제씩 계속 풀었으니까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틀렸겠어. 그 틀린 것들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 딱 날 잡아서 틀린 것들만 다시 한번 슉 풀어보라고. 되셨어요? 현장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선생님 오답을 하다 보니까 문득 기분이 좋아졌대.
왜 기분이 좋아졌니? 그러면 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가 진화된 게 느껴지더래.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봤더니 2주 전에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틀리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정리하세요. 그지? 그런 것들은 수첩에 들어가시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틀렸는지 곧 본인만의 어떤 수첩 단어장 혹은 교재에 내가 이러이런 게 약점이구나 기록 반드시 해두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편머리 논리가 됐든 독해가 됐건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에 진짜 집중해서 끝냈으면 좋겠어. 되셨죠? 편머리 독해 얘기해 줄까? 하루에 10개? 좋아. 하루에 10개씩. 참고로 편머리 독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5분 내지 2분 정도로 시간 세팅해 두세요. 1.5분 내지 2분 정도. 여기까지 해주죠. 10문제를 풀면 최대 20분 정도 될 거고 만약에 20문제를 풀면 최대 40분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독해도 마찬가지로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2주 주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볼 각오로 틀린 거를 다시 볼 각오로 많이 풀어놓고 그 사이에 많이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틀린 것들은 해설지에서 꼼꼼히 공부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리고 나는 독해가 됐건 논리가 됐건 이런 학습법 진짜 권해. 왜 그럼 수험실은 나도 그랬거든. 어느 날 하루는 그냥 편머리 독해가 됐건 편머리 논리가 됐건 독서실에서 공부를 딱 하는데 내가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나 다 맞을 때까지 나 독해만 팔 거야. 아이고 10문제를 풀었는데 9개 맞았네. 그럼 그 틀린 하나를 빠르게 해설하고 그래 다음번에 내가 맞힐 거야. 이 오기 갖고 또 10문제 나는 풀 것 같아. 10문제 다 맞힐 때까지. 아이고 또 틀렸어. 10문제 다 맞힐 때까지. 아이고 또 10문제 다 맞힐 때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굉장히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심지어 현장에 한 학생이 10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했는데 결국은 다 맞지 않은 하루가 있었나 봐. 굉장히 열이 받았죠. 집에 가는 그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우리 인간의 숙제, 현장에서 숙제를 딱 푸는데 다 맞는 자기 자신을 막 발견해. 그러면서 그러더라. 헛된 것 같지는 않다고. 분명히 강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단어장, 편머리 독해, 편머리 논리 이거 꼭 끝내보면 어떨까? 여기까지 했어?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개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단점들, 취약점들 있을 거잖아. 그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5월 한 달을 투자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길게 말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내가 지금 내 이메일 주소까지 같이 업로드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밑에 댓글로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내 이메일로 질문을 남기셔도 돼. 그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답글, 답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5월 한 달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되셨죠? 촬영 전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있잖아. 좀 따뜻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결심도 했었고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겁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딱딱하게 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촬영 전도 그렇고 지금 느낀 것도 그렇고 절대로 여러분들 영상,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든 유튜브 영상을 찍건 장난치지는 말자.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만들자. 이 생각은 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힘들게 고민했을 거고 편입하기로. 그리고 지금 1, 2, 3, 4, 5월 이제 5월이 다가온 거니까 4개월 동안 정말 뜨겁게 공부했잖아. 여러분들은 그 20대 있잖아. 투자하고 목표 갖고 공부하는 1년 여러분들이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 계획을 하는데 와 진짜 단 하루도 후회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 5월 한 달을 정말 뜨겁게 살았구나 본인이 자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김영의 학습 자료실에다가 이 자료 올려줄게. 보이지? 김영 학습 자료실에다가 이 자료를 업로드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만족도 여부, 열심히 한 것들 막 지워보기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수되는 하루도 없이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되셨습니까? 일단 학습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고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혼자 흔들리지 말고, 되셨어요? 선생님이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꼭 좀 기록을 해봐봐. 내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 되셨죠?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후회 없는 5월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통해서 누구보다 뜨거운 5월 보냈으면 좋겠고, 되셨습니까? 우리 힘내보고 6월 학습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대박납시다. 아자!